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어우, 추워요. 근데 완전히 이제 겨울이에요. 근데 완전히 겨울이라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코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캐시미어 코트를 할 거예요. 자, 코트 하면은 뭐 마스마라라든지 유명한 명품들이 꼭 만드는 코트가 있죠. 그렇죠. 요런 디자인, 레귤런 소매로 돼서 플랫 컬러로 된 요 디자인은 꼭 한번 해주고 가야 돼요. 코트 하면은 레귤러 소매가 참 예뻐요. 그리고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소매를 오늘 뜨는 것도 설명드리면서 요 예쁜 코트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무난하고 진짜 자주 입는 디자인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요 디자인이 그래요. 무난하면서도 자주 입을 수 있는 레귤러 코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잠깐, 그러면 우리 어떤 디자인인가 디자인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옷은 레글런 더블 코트예요. 레글런 더블 코트고 카라는 지금 플랫 칼라로 돼 있고요. 주머니는 웰치 포켓으로 돼 있고요. 소매는 레글런 소매로 돼 있고 약간 박스 핏, 약간은 큰 핏으로 돼 있어요. 뒤 중심에는 맞주름을 잡았고요. 뒤도 레글런으로 돼 있어요. 허리 부분에는 벨트라든지 이런 걸로 허리를 조여주면서 약간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옷이에요. 칼라를 플랫했을 때는 플랫 칼라인데, 카라는 세워서 입으시면 차이나 칼라처럼 보일 수 있는 레글런 코트. 소매에는 비조가 하나가 돼 있고요. 입으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레글런 코트,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디자인은 뭐 그냥 편안한 옷인 것 같아요. 그죠? 레귤러에다 웰치 포켓에다가 플랫 칼라에다가 더블 여민. 뒷부분 보면은 맞주름으로 돼 있는 정도. 요 정도로 돼 있는 레귤러 코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인데 패턴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패턴이 어렵냐? 제가 보기에는 노치드 카라, 저번 시간에 했던 노치드 카라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영상을 많이 봐야지만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고 따라했지만 내 패턴이 잘 맞는 게 떴는지 잘 궁금해요, 림빠. 그러면 요 밑에 100원 패턴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아, 림빠는 곡을 이렇게 썼구나. 곡이 굉장히 중요해요. 림빠가 자를 쓰는 걸 잘 보셔야지 돼요. 와, 자를 거꾸로 봤어도 곡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 쓰는 거를 잘 보시면서, 아, 림빠는 요런 자를 요렇게 곡자를 여기서 썼고 암울자는 큰 부분을 요렇게 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귤러 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지금부터 레글런 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1! 자, 이제는 제 영상을 많이 봤으면 제가 1! 그럼 기장! 딱 나올 거예요. 자, 기장은 86cm 정도, 이제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기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기장은 86cm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장은 86cm. 두 번 체크. 자, 1번을 했어요. 기장을 놨어요. 자, 두 번째 뭐죠? 자, 그렇죠. 원형을 가지고 와서 뒷판 먼저 떠요. 상의는 뒷판 원형을 갖고 와서 목점에 맞춰서 놓는데, 자, 요 디자인 잘 보세요. 뒷부분에 이렇게 바로 놓으면 안 되죠. 맞주름이 들어가요. 자, 맞주름이 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맞주름 양을 할 것이냐? 10cm. 요즘에 10cm라고 해서 꼭 뭔가 좀 발음 이상한 것 같아요. 10cm를 10cm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맞추는 분량을 먼저 표시를 해 주시고 거기다가 뒷목점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카피. 자, 원형을 딱 카피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데, 자, 기장을 놓고 원형을 카피했어요. 자, 그렇죠.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맞주름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칠 건 없기 때문에, 자,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얼마나 나갈 거냐면 5cm. 레글런이기 때문에 좀 코트고 그렇기 때문에 5cm 정도 저는 나갈 거예요. 자, 5cm 정도, 요게 5cm 나갔어요. 자, 항상 저 립바가 말하죠. 나가면 내려라. 나가면 내려라. 얼마나? 레글런이나 어깨로 연결되는 암홀은 나간 거에 반. 4cm 나갔으면 2cm 내려주는데, 레글런 같은 경우는 나간 거에 몇 프로예요? 70% 정도. 그러면은 5cm 나갔으니까 한 4cm 정도 내려줄게요. 4cm 정도 내려줄게요. 림빠, 이거 공식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꼭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이즈가
큰 분들이 있어요. 사이즈가 큰 분들은 조만간 제가 빅사이즈만 제가 패턴을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사이즈가 큰 분들은 4분의 바스트를 플러스 5호나 6호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라고 제가 원형일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크고 키가 작아요. 좀 뚱뚱해요. 그러면은 4분의 바스트 마이너스 1cm 정도를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보통 진동이 25cm, 그러니까 25에서 26cm를 넘어갈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체격이 크지 않고 좀 키가 작고 좀 약간 통통하다 이러신 분들은 4분의 바스트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마이너스 1cm를 놓으셔도 진동을 놓는 게 굉장히 그 소매통도 너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니까 림바가 원형을 뜰 때 4분의 바스트 플러스 1.5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5, 6, 6, 뭐 7, 7까지 기본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가슴이 커지면 이렇게 있고 아니요. 가슴이 커지면 계속 진동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진동이 내려가면은 소매가 불편해요. 아셨죠? 진동이 내려가면 소매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제가 말했죠. 28cm 정도 28cm는 절대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6cm 정도에서 기준으로 보통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허리랑은, 자, 허리서부터 A라인으로 쭉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라인 자체가. 그런데 허리가 너무 뚱뚱해 보이셔서 저는 허리를 그냥 일직선으로 내리면서 밑으로 이렇게 퍼질 거야. 아, 밑으로 퍼지는데 밑에는 보통 제 생각에 33cm, 중심에서 33cm 정도 나가는 통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A라인으로 가볍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밑에 통을 33에서 35 정도 사이로 놔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요 부분 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이제 요쪽 이제 레글런을 지금서부터 이제 해볼 건데요. 자, 레글런인데 똑같아요. 어깨, 자기 어깨에서 쭉 연결을 해주세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잘 보이게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직선에서 와든 어깨에서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어깨를 조금 직선으로 연결을, 오던 어깨에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나가서 2cm 내려서 위에 부분에서 1cm 올려서 자, 여기 보세요. 8cm 나갔어요. 2cm 내렸어요. 요 점이 있어요. 요 점과 어깨점에서 1cm 올린 요 점이 있어요. 요 두 점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렇게 1cm 올린 데와 2cm 내린 데를 쭉 연장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매를 놓을게요. 소매는 59cm 정도 한번 놓어볼게요. 소매를 58cm 정도 놓아볼게요. 소매를 58cm 정도를 놓아볼게요. 자, 소매를 58cm를 쭉 넣고 이렇게 놓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레글런 소매라는 거는 뭐냐면 몸판에다가 소매를 바로 뜨는 거예요. 몸판에다가 소매를 바로 뜨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잘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선은 뭐냐면 소매예요. 소매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 이 가운데를 잘라놓은 이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가운데를 잘랐으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산이라고 하는데 산을 놓을 거예요. 자, 산을 제가 매 시간마다 설명을 드렸죠.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이 얼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자, 진동을 쟀더니 26cm 정도가 나왔어요. 26cm 정도가 나왔으니까 8cm 빼니까 18cm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8cm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물자로 우리가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만 이렇게 어깨 소매를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반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 빼기 8cm를 했더니 18cm예요. 욕하는 것 같네. 18cm를 쫙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요 선과 만나는 데 선을 이렇게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럼 크로스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길이를 딱 체크를 했더니
8.5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8.5cm가 나오게끔 체크를 하면 돼요. 이렇게 8.5cm가 나오게 여기에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이 해 놓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서 직각 맞춰서 쭉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소매 부리 부분을 할 건데 소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cm, 18cm 왜 18을 숫자가 많이 넣지? 여기서 소매 부리 뒷부리를 18cm를 놓고 얘랑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와우. 자, 이렇게 지금 요 소매가 요 밑에 부분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목 부분에 올게요. 목 부분은 카라가 이 카라를 딱 보니까 좀 넉넉한 것 같아요. 조금 그죠? 겨울인데 뭔가 그 셔츠처럼 딱 맞는 카라는 아닐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목 부분도 1cm를 옆으로 파고 밑에 부분도 1cm 정도를 목을 파줄게요. 목을 이렇게 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쓰는 걸 잘 보세요. 항상 이렇게 굴려 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대중으로 3등분 정도를 한 다음에 첫 번째랑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여기랑 여기랑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 자, 뭔가가 뭔가 소매 모양, 소매 반쪽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소매 반쪽 모양이 이렇게 딱 나오고 있어요. 와, 모양이 거진 다 나왔어요. 자, 여기 부분은 맞주름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주름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등품까지 16cm 정도, 한 16cm 정도 내려서 여기까지는 고정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고정이고요. 여기서부터 맞주름을 쭉 잡아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맞주름을 이렇게 맞주름을 잡고 뒷골씨로 가서 이렇게 맞주름이에요. 얘는 자 이렇게 놓았더니 소매 부분 좀 이따 자르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 하나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소매를 레귤러 소매를 딱 뜨자 잘 봐봐요. 어깨에서부터 쭉 연장을 해서 쭉 팔이 나는 앞에 와 있는데 연장할 때 손이 옆으로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아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MPC에서 앞으로 오고 막 이런 복잡한 방법 말고 우리는 그냥 시각적으로 앞으로 오게끔 좀 해볼게요. 좀 쉬운 방법으로 이거예요. 앞 뒤에 있는 라인을 앞으로 붙이는 거예요. 앞을 치고 똑같은 걸 이렇게 앞으로 오고 2cm 정도 요거 잘 보세요. 앞으로 원래 선에서 2cm, 요건 파란색으로 가볼까요? 앞부분에서 2cm를 더 일로 가서 어깨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실 거예요. 자, 선을 제가 이 선을 옮긴 거예요. 선을 옮겨놨어요. 조금 있다가는 앞판은 2cm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2cm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으로 와 보일 거예요. 뒤로 넘어가게끔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그럼 뒷판은 다 끝. 다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뭘 하냐면 뒷부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부분에 두 장 소매 같이 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선. 자, 여기 크로스 만나는 여기 크로스 만나는 데하고 여기 원선에서 여기에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한 2cm가 되겠네요. 2cm 정도 되는 애랑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줄 건데 선을 하나 그려줄 건데 저는 약간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하나 선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여기서 절개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절개를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비조는 밑에서부터 4cm 정도 떨어져서 자 중심서부터 중심서부터 비조가 달렸죠. 5cm 정도짜리 비조를 얼마나 15cm 정도 되는 비조를 이렇게 비조를 놓을게요. 요게 비조를 하나 딱 놓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눌려서 뒷부분에다 단추 하나 달아주는 요런 비조까지 이렇게 놓으면 끝. 안단 표시만 마지막을 하고 앞으로 갈게요. 어깨점에서 5cm 가고요. 뒷중심에서 8cm 내려와서 안단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완벽하게 뒷판이 됐어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울 건데 영상을 천천히 따라와서 한 세 번만 보시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앞판을 떠볼게요. 자, 뒷판에다가 앞판을 딱 맞춰서
밑에 부분에 항상 뒷판보다 여유 있게끔 놔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놓고 이 옷이 앞에 보면 더블 여밈처럼 가 있어요. 더블 여밈을 먼저 체크를 하나 할게요. 더블 여밈은 8cm 정도. 자, 8cm 정도를 하나를 중심서부터 8cm 정도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8cm 정도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밑에 부분 뒷판보다 여유 놓을게요. 왜냐면 배불림 나올 거기 때문에 여유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허리는 똑같아요. 뒷판 카피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허리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옆선 똑같아요. 옆선 똑같아요. 옆선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옆선 똑같이 카피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기장 체크. 자, 기장에서 이 옷은, 배불림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배불림 설명을, 많이 해드렸을 텐데, 여러분들은 항상 생소하죠? 배불림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옆다트가 없는 경우에는, 옆다트가 없는 경우는 앞길이하고 등길이하고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등길이가 원래는 앞길이가 등길이보다 2cm에서 3cm 정도가 길어요. 가슴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옆다트를 그 차이만큼 다트를 잡아줘야지 되는데, 다트를 안 잡을 때는, 남자랑 똑같이 앞길이 등길이를 같이 놓을 거예요. 오케이. 자, 같이 놓으면 이렇게 같이 놓으면 앞 가슴이 들릴 거예요. 자, 밑에 부분에 들린 만큼 차이 가슴과 앞길이와 등길이 차이인 2cm를 배불림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려도 밑에서 보기에는 좀 들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불림을 줄 건데요. 배불림을 2cm를 다 주면은 너무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1.5cm 정도만 줄 거예요. 1.5cm만 주고 밑에 부분도 여기 살짝 직각 때문에 1cm 정도 이렇게 올려서 칠 거예요. 그러면은 뒷판에 가서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체크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놓으면 배불리까지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앞길이 등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등길이인 부분에 체크를 하나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 부분 요 2cm를 놔야 되는데 1.5를 놨으니까 여기 부분 앞길이만 0.5만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해서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림바스쿨에 지금 수업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림바스쿨에 있는 걸 조금 요약한 거를 좀 올려드리든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요 부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 영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약해서 축소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영상을 그걸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에 맞춰서 어깨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 끝부분,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와 여기 부분, 여기 이제 우리가 목 뒷부분 하는데 B라고 할게요. A, 여기를 다 이렇게 저처럼 그려놓으신 다음에 해야 돼요. 뒷품, 옆선 다 똑같이 그려놓은 다음에 A점을 쭉 올려서 B점에다 맞히라는 거야. 이렇게 쭉 올려서 B점에다가 딱 맞히라는 거야.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똑같이 B점이에요. 여기서 A점에서 요 A점을 쭉 올려서, 자, 여기를 다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으셔야 돼요. 뒷판을 똑같이 카피를 해서 허리선, 옆선, 이렇게 밑단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중심선까지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쭉 올려서 A점에다가 B점에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히세요. 이렇게 밑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시고요. 흐트러지면 안 되고 딱 그 다음 고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는 카피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뒷부분 선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똑같이 여기서 직선으로 갔다가 곡선으로 자, 똑같이만 카피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뒷부분 곡선을 갔다가 다시 직선으로 똑같이 원선에서 그려주시고요. 밑단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선에서 아무리, 자, 어깨가 여기에요. 어깨선이. 어깨선과 아물자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진동선이 빛이거든요. 똑같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랑 마침대랑 여기 진동선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던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9c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cm에다가 체크할게요. 여기다 9cm 체크.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놓으면 뒷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뒷부분이 지금 비치는 선이 여기거든요. 자, 여기보다 여기가 짧잖아요. 그럼 평행하게끔. 자, 보세요.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뒷선이 지금 비치는 선이 여기인데 여기가 요 선이 뒤를 비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여기가 비치는 거에서 저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뒤는 여기에요. 뒤는 여기인데 저희는 여기에요. 그럼 여기랑 뒤랑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 선은 아니고 뒷선 아니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에 와가지고 자, 우리는 원형은 앞팔 원형을 이렇게 원래가 원형을 딱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에요. 자, 앞팔 원형을 이렇게 놨다고 치면요, 요렇게 원래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1cm 치고 하는데 앞에 부분에는 한 앞에 요 사진 보니까 좀 많이 파진 것 같아서 2cm 정도를 칠 거예요. 앞에 목에서 2cm를 이렇게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를 이렇게 써서 너무 안으로 파지 마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고 다시 직선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라글란 되는데 자, 얘랑 연결할 때 3등분 눈으로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마지막 등분하고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은 레글런 앞에 끝났어요. 요거 자르는 것만 해보시면 돼요. 소매까지 다 끝난 거. 이게 소매를 별도로 뜰 거 없이 레글런을 떴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뒷판을 뜰 때 2cm를 살려줬던 거 기억을 해볼게요. 2cm를 살려줬기 때문에 앞부분에 와서는 2cm를 이렇게 2cm를 치고 다시 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cm 칠 거예요. 이 선이에요. 이 선 아니에요. 2cm를 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선 오면서 2cm 정도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게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해요. MP 시켜서 뭔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래나 이래나 완성됐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쉬운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퍼펙트하게끔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단 부분하고 이제 주머니 위치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주머니는 웰치 포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입술 주머니나 이런 게 아니라 박스를 만들어서 입술 주머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있는 건데 조금 더 만드는 시간에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안단 부분은 5cm 가고요. 여기 부분에는 8cm 중심에서 나가서 체크해 주시고 복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안단. 자, 안단이에요. 자, 주머니 위치는 항상 허리에서 제가 볼게요. 위에서부터 한 3cm 내려서 허리에서부터 3cm 내려서 중심에서부터 한 14cm 정도 가서 체크 하나 하고 사선으로 딱 가는데 자, 사선으로 또 갔을 때 카라 넓이, 여기 밑에 부분은 카라 넓이는 18, 18cm로 돼서 직각을 이렇게 맞춰서 주시고요. 카라 넓이는 4cm, 카라 넓이래. 주머니 넓이는 4cm, 여기 18cm에 여기 넓이 4cm로 이렇게 웰치 포켓이 됐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떨어질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18에서 19cm 정도 사선으로 가시면 웰치 포켓이 완성됐어요. 와우!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카라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목팔을 뜨고 소매를 뜨나 얘를 한꺼번에 뜨는 거나 시간적으로 얘가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르는 부분만, 여기 부분만 제가 하나 자르는 것만 보여드리면서 카라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카라 설명하기 전에 카라를 설명하려면 목둘레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둘레를 하나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목둘레 13.5cm고요. 자, 뒷목둘레를 체크를 했더니
9.5cm가 나왔어요. 뒷목은 9.5cm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옆선을 쭉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홀로 쭉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자, 목판은 지금 완성됐잖아요. 목판 됐는데 소매가 구멍이 뚫렸어요. 그럴 때 종이를 하나, 옆에 있는 종이를 잘라서 옆선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요. 똑같이 이제는 하나 카피를 옆선에 잘라낸 다음에 종이를 딱 붙이신,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라를 소매하고 목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따로 분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카라 뜨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플랫 칼라를 뜰 건데요. 플랫 칼라는 우리가 카라는 무슨 카라를 뜨든지 제가 직각을 맞춰서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올라갈게요. 4cm 정도 올라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cm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9.5cm 나갈게요. 9.5cm 나가고요. 여기서부터 앞목 13.5cm 쭉 나갈게요. 딱 놓았어요. 여기서부터 사선으로 쭉 직각에서 한 2cm 정도 앞으로 나가서 직각에서 올라가서 2cm 나가서 사선으로 거기 맞춰서 그려주시고, 자, 얘 칼라는 조금 더 그 우리가 처치나 이런 것보다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cm 정도 가볼게요. 10cm 갈 거고요. 직선을 쭉 올려서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로 가서 카라를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곡자를 딱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쭉 오다가 얘랑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밑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자를 써서 연결을 시켜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부분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부분 제가 포인트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파지면서 가면서 여기 부분을 살짝 반대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를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가잖아요. 카라가 땡기는 데 없이 잘 예쁘게 달려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옆에가 땡길 때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카라가 예쁘게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카라까지 딱 뜨시면은 여러분들도 퍼펙트 예쁘게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패턴이 어렵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글런 소매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할 때마다 처음 같죠. 할 때마다 처음 같지만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때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뭘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디자인들을 카카오톡 립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 립바가 한번 만들어서 몇 분 만들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항상 이 패턴을 잘 못 뜨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100원 패턴 구매하셔서 그 패턴을 가지고 꼭 옷을 만들면은 옷이 이상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면 566이라고 제가 7788 이렇게 두 패턴 사이즈만 주다 보니까 내 몸에는 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원단을 한번 566 패턴 가지고 수육 만들어 봐요. 너무 크다. 그럼 품을 좀 줄이고, 이렇게 과정 가본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 옷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드린 패턴 가지고 조금 만들면은 안 맞아요. 안 예뻐요, 여러분들. 항상 못 쓰는 원단으로 가봉 형태적인 걸 꼭 보시고 수정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립바 근데 수정을 어떻게, 품도 어떻게 줄이고, 제가 그러면은 조만간 요 패턴 가지고 늘리고 줄이는 방법, 뭐 혹시 그레이딩 같은 경우 하는 방법도
조만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서 수정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에 진짜 예쁜 거, 아주 예쁜 거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